당신이 찾던 지식 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TV 지식 용어 박진아입니다. 지난 2월 22일 WTO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특별 조치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반발을 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우리 정부의 조치였죠. 그 원인이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총 6기의 원자로 가운데 1, 2, 3호기는 가동 중에 있었고 4, 5, 6기는 점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쓰나미로 인해 전원이 중단됐고 원자로를 식혀주는 긴급 노심 냉각 장치가 작동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3월 12일 1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이틀인 3월 14일 3호기 수소 폭발, 15일에는 2호기 수소 폭발, 그리고 4호기 수소 폭발과 폐연료봉 냉각 보관 수소 화재 등이 발생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되죠. 사흘이 지난 3월 19일에는 5호기와 6호기의 냉각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20일에는 1, 2호기의 전력 복구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원전 사고는 1차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이게 됐죠. 그러나 고장난 냉각 장치를 대신해 뿌렸던 바닷물이 방사성 물질을 머금은 오염수로 누출되면서 고방사성 액체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1, 2호기, 3호기 모두에서 많은 양의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누출됐고 오염수 처리 문제가 시급해졌죠. 결국 일본 정부는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저농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은 콘크리트 외벽 폭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화재, 방사성 물질 유출 등 방사성 오염 물질 바다 유입으로 인한 해양 오염 등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위험이나 주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했던 만큼 국민들은 후쿠시마의 수산물이나 음식 등에 대해 예민했던 거죠. 우리 국민들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정부가 함께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